오랜 시간 방송을 한 만큼 그에게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따뜻한 우리의 동물농장 아저씨, 반려견 크리미 아버지, 그리고 위트와 센스를 가진 MC이자 사랑스러운 능글능글함까지 가진 예능의 신이라 불리는 남자. 오늘 뮤지카의 특별 초대석은 동엽신 신동엽씨와 함께합니다. 자, 우리나라 예능의 아이콘, 이름만 들어도 믿고 보게 되는 진짜 예능인, 이름부터 신이라 불리우는 남자, 예능신 신동엽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이렇게 생방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네. 뮤지카의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동엽입니다. 아, 눈물이 납니다. 진짜 눈물이 나요. 아, 왜? 아, 진짜 너무너무 감동적인 순간이고. 아, 사실 이게 제가 수상을 하면서 이렇게 수상소감으로 했지만 사실 안 될 거다를 거의 한 80%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장난삼아 좀 재미삼아 한 거였는데, 형님이 정말 이틀 만에 이렇게 거름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뭐, 네, 사실 그렇게 나올 만한 관계니까 나온 거고. 그다음에 또 이런 기회에, 네, 생방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도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예, 네. 그래서 내가 절대 나 녹음은 안 한다, 생방으로 맞아요, 한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녹음으로 하니 생방으로 하니 해서 제가 형님 무조건 생방이 좋대. 야, 갈 거면 무조건 난 생방할 거야 하셔가지고. 진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송아은님이 지금 보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분이 동엽신 닮은 사람인 건가요? 해주셨는데 그 정도로 약간 현실이 좀 현실감이 없는. 아유, 네. 왜요? 참, 미경님이 우와 잘생겼다 해주셨고, 혹시 김예진님 문자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연예대상 때 동엽신 실시간 섭외하시는 거 봤는데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어요. 이왕 올 거면 빨리 와야 돼. 아, 그쵸, 그쵸. 그리고 항상 제 나름의 지론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쓰죠. 아, 그때는 아까워하지 말고 돈을 써야 돼요. 왜냐면 쓰고 나서 아쉬운 소리 듣는 것보다 시원하게 쓰고. 그렇죠. 뭔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시원하게.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진짜 동엽이 형님께서 시원하게 쓰신 날이냐면, 그 어떤 방송에서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1년에 술을 안 마신 날이 3일인가밖에 안 된다 하셨는데 그 3일에 오늘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동엽이 형과 수많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이건, 와, 이건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아니요, 근데 그게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집에서 항상 그 맥주 큰 캔으로 뭐 한 그래도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진짜 거의 매일 마시는 편인데, 많이 마시는 날은 적지만 지금은 방송하기 전이니까. 그렇죠. 절대 마시면 안 되니까요. 이 프로페셔널함까지. 아, 정말. 박경진 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 라디오에서 동엽신을 본 적이 없음. 그래서 더 신기함 해주셨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가장 최근이 컬트쇼를 그 형님이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 하실 때 이제 몇 주년인가 그 특집으로 가셨던 거 기억나거든요. 맞아요. 그 이후로 뭐 지금 그게 5년 전인지 한 7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라디오에서 사실 동엽이 형을 뵐 수 있다는 거는 거의 제가 볼 때 광고로밖에 들을 수 없는 목소리거든요. 아이고요. 예전에 저도 아주 오래전에 또 라디오 DJ도 잠깐 했었고 또 신인 때 게스트로 많이 나갔었고. 근데 그랬었어요. 사실 신인 때는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96년 즈음에 라디오 DJ를 하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 N본부에서 0시부터 2시까지. 그럼 심야하네요. 예, 내일로 가는 밤이라는 프로그램을 그때 하게 됐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막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아마 같이 PD 작가들하고 아이디어 내고 코너도 짜고.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이 없으니까 다 엽서로 이렇게 올 때니까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6개월 정도 하신 거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 아셨죠? 내 시간이 없다를. 그때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인기 있었던 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코너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유희열 씨가 제 초중고 1년 후배고 고등학교 때 방송반 직속 후배라 그때부터도 천재 뮤지션이었고 고등학생 때부터 근데 이제 우연히 만나가지고 군 제대 후에 토의를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그런데 코너에 나와라. 네네네네. 사람들은 유희열이라는 사람 잘 모를 때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건반 치면서 네네. 이렇게 청취자들 노래 듣는 그런 코너가 있어서 네네. 되게 인기가 네네.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청소년 성 상담 코너를 그때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가 없었으니까. 그때 도덕 책에서밖에 사실 안 그렇죠. 배우죠. 학교에서 뭐 성교육을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거의 뭐 무의미할 정도였고 형식적이었고 그래서 전문가 모시고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것 그맘때 한참 고민하는 것들을 엽서로 받아서 그때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96년도면은 진짜 형님도 젊을 때인데. 그때도 계속 그렇게 늘 청소년을 그러니까. 걱정하는 마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때도 성의 아버지셨네요. 근데 사실 뭐 부모님한테도 네. 뭐 학교 아니면 선배한테도 물어볼 필요 없고 그냥 뭐 잡지책 같은 건데 그쵸.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진짜 전문가를 모시고 그래서 굉장히 참 의미가 있었는데 6개월 하다가 그만둔 이유는 이거는 좀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데 그 당시는 나라에서 새벽 2시에 모든 걸 다 못하겠어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호프집, 포장마차, 심지어 뭐 편의점도 그렇고 새벽 2시에는 아무것도. 통금은 아닌 거죠? 통금은 아닌데 그때 한시적으로 새벽 2시 이후에는 모든 영업장은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에 제가 술을 마실 수도 없고. 그렇죠. 끝나고 마셔야 끝나고 되는데. 끝나고 2시인데. 저는 그 전에는 라디오 게스트 나가고 뭐 그럴 때 친한 형들, PD, 뭐 작가 누나 뭐 같이 막 이렇게 어울렸는데 2시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6개월을 보내다가 나중에 그 국장님한테 네. 그 전부터 친했으니까 네. 저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왜? 근데 그 국장님도 술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냥 2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걸 이해하시면서 왜냐하면은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낙이 없이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취자들만 보면서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저는 회식을 워낙 좋아하는데 회식할 배가 없으니까 회식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랬던 것 그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거의 99%의 이유였을 것 같은 느낌이요.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신동엽 형님과 함께합니다. 형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으시면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1077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나와주시는 분들에게 꼭 제 게스트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인데 이제 뭐 이경규 선배님도 나오셨고 네? 백종원 형님도 나오셨고 네? 종국이 형도 나오셨고 어휴, 다들 어마어마한 분들이 왔다 가셨네. 그러니까 이제 네. 누가 온다 그래도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큰일 난 게 동엽이 형 나오고 나면 이제 좀 아무도 못 모실 것 같은 느낌이 그래, 드는데 그래. 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인간 딘딘은 좀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시는지. 네. 우리 딘딘은 왼쪽 가슴의 온도가 높은 사람이죠. 굉장히 따뜻하고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뮤직하이를 계속 들은 네네. 청취자분들은 어느 정도 따뜻한 사람인지 알 텐데 뮤지컬을 자주 듣지 않았던 분들은 얼마나 따뜻한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책 딘딘의 실책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다. 사실 저는 동엽이 형님에게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항상. 근데 모든 게스트들한테 잘해 주시는 건 당연하지만 유독 저를 약간 예뻐해 주시는 게 느껴졌고 근데 저는 예전부터 뭐 그런 주의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굉장히 잘하더라도 나랑 결이 안 맞고 좀 내가 부담스러울 객관적으로 볼 때 썩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네네.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저는 마음이 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제가 언제 확신을 했냐면 동엽이 형은 나를 좋아해를 언제 확신했냐면 제가 예전에 그 형님이 하셨던 프로 중에 70 몇억의 사랑인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이 네. 사랑 이야기 하는 거에 제가 게스트를 한번 나갔는데 전 게스트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회식 가야지 갑자기 이래서 제가 게스트인데 그 회식을 가도 될까요? 했더니 넌 당연히 와야 돼 이래서 제가 갔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식당이 있으면 맨 끝에 형이 앉았고 제가 형님하고 맨 끝에 앉았어요.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모두가 가고 동엽이 형이랑 저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마시고 그렇죠, 있더라고 그렇죠, 결국. 그렇죠. 네. 형님이 이랬어요. 결국 또 우리만 남았다. 그다음에 형님이 이제 다 드시고 형님이 이렇게 딱 그 매니저님한테 이렇게 업혀가면서 저를 이렇게 보면서 딘디야 오늘도 먼저 갈게 하면서 이렇게 가시는데 아 오늘도 나는 동엽이 형을 내 옆에서 이렇게 보자 했구나 약간 이런 아유, 예.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고 좋으니까 예.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한테도 너무 또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유. 자 일단 신동엽 형님을 얘기할 때 따라 붙는 키워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 게 신동엽 맛집인데 자 신동엽 맛집으로 홍보를 한다던가 검색을 해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저도 어떤 복집 서초의 그 검찰청 있는 쪽에 복집을 갔는데 거기 딱 형님 사인 있는 거 보고 여기 100%다 하고 거기 네네. 복 하고 또 장업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형님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제 점심 시간 있는 프로였어요. 그래서 하나 찍고 점심 먹고였는데 형님이 막 거의 끝날 때쯤에 갑자기 막 뭘 적어 대본에 되게 열심히 적으시길래 와 진짜 프로그램 열심히 하신다 했는데 끝나고 그걸 이렇게 매니저분한테 이렇게 쓱 넘겼는데. 정말 맛있는 만두랑 막 이런 게 배달이 와서 그걸 먹었었던 기억이 또 있어요. 맞아. 진짜 이렇게 진심으로 음식을 먹어야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미식은 좀 어렸을 때부터 약간 맛있는 음식을 즐기신 거예요? 아니면 좀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네. 뭐 어머님이 이렇게 이것저것 해주셨고 네네. 근데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지만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네네. 할아버지 사업 실패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정년퇴직하실 때까지 월급의 50%를 빚을 갚는 데 써야 됐어요. 그러니까 네네.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남부럽지 않았었는데 네. 이상하게 우리 집은 어려웠는데 엄마가 해주는 걸 이렇게 먹고 뭔가 좀 이렇게 기름지고 네네. 또 고기 비슷한 것들 그리고 도시락 반찬 싸갈 때도 좀 뭔가 좀 괜찮은 음식을 먹고 싶어 했는데 항상 그게 못 미쳐서 아쉬웠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하니까 그 음식들이 너무 맛있던데 뭐 두부조림이라 하더라도 뭔가 좀 느낌이 달랐고 그게 약간 식당에서 하는 거랑 다른 그렇죠. 네. 그리고 제육볶음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까 엄마 손맛이 워낙 좋아서 딘딘 엄마도 음식을 너무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맛있는 거에 대한 기억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사실 엄마 밥을 매번 먹으니까 저는 뭐 엄마 음식이 맛있나 이러고 있었는데 친구 집에 한번 갔는데 처음 이제 내 생에 처음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제가 그 어머니가 구워주신 미국 햄 있잖아요. 스햄 그걸 딱 먹고 으액 하고 뱉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엄마가 잘하는구나.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그냥 미국을 주더라고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게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해봐야 정말 소중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엄마 밥 먹으면 한 공기를 다 먹는 경우가 있는데 또 동엽이 형이 꼭 어머니 밥을 한번 초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 꼭 해놓도록 놀러 하겠습니다. 놀러 갈 겁니다. 그러면은 동네마다 좀 이렇게 맛집이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으신 거죠? 아니요. 그거는 네. 늘 어떻게 맛집만 다녀요. 근데 만약에 뭐가 먹을 일이 있으면 맞아. 이 동네 뭐가 있지. 뭐 그러면서 이제 기억을 되살리고 그다음에 요즘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메모도 많이 해 놓고 형이 핸드폰에 막 그런 거 적어. 메모장에 막 그런 거 적어서 저장해 놓는 그런 음식과 관련된 거는 진짜요? 네. 왜냐면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건데 왜냐면 네. 제가 예전에도 다른 데서 얘기했지만 뭔가 나랑 좀 잘 안 맞는 음식점이 있잖아요. 네. 그때 가서 여긴 나랑 좀 잘 안 맞는다. 근데 그걸 깜빡하고 또 가서 또 후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난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랑 좀 잘 안 맞는 곳, 나랑 꽤 잘 맞는 곳 그리고 아주 퍼펙트한 곳 이런 곳들 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김치찌개 우리가 늘 그렇게 먹지만 진짜 맛있는 집은 나랑 잘 맞는 집은 또 몇 군데 안 돼요. 맞아요. 참 그게 신기한 게 제 문세윤 씨한테 했던 이야기가 그냥 뭐고 김치찌개인데
야마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저를 한테 엄청 화를 냈었던 기억이 나요. 문세윤 씨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김치찌개 김치찌개입니다. 네, 너 같은 애랑 지금 같이 밥 먹는 게 기분 나쁘다라고 저한테 세윤이 형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0526님이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학동역 근처였어요. 칼국수집에서 신동엽님을 바로 코앞에서 봐서 인사드렸는데 완전 아빠 미소로 웃어주시면서 받아주셨어요. 정말 칼국수보다 더 따스웠습니다. 그나저나 맛잘알 동엽님 거기 칼국수집 맛있지 않았나요? 해주셨는데 아유, 거기는 학동역 쪽에 있는 칼국수집 거기는 워낙 유명하죠. 근데 칼국수뿐만 아니라 네네. 그 굉장히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네. 뭐 거긴 전도 있고 수육도 있고 아유, 뭐 맛있겠다. 이것저것 네. 한식 베이스로 너무 맛있는더라. 요 소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지금 거죠. 느낀 게 수육 시켜놓고 전 시켜놓고 이렇게 하면서 칼국수 한 모금씩 이렇게 마시면 그냥 네, 아 연말에 그렇게 회식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정말 물만 봐도 막 토할 것 같은 그런 이제 형님 같은 이제 신계 말고 인간계에서 좀 버티는 애들은 물만 봐도 토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그렇게 마시고 아 진짜 신년에 술 절대 안 먹어 이랬는데 또 이 칼국수 얘기하니까 또 이게 그래요. 되네요. 그래요. 참. 자 맛집을 그러면은 선정할 때에는 이제 어쨌든 좀 이렇게 나에게 맞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형님이 연예계 유명한 국물 러버라고 하십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그러면은 좀 추천해주고 싶은 국물 음식이 혹시 있으신지? 아, 뭐 국물을 워낙 다 좋아해서 맑은 것도 좋아하고 쉬뻘건 네.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허거 뭐, 이런 것도 좋아해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네. 사실 서울에서 이렇게 먹기는 쉽지는 않은데 네네. 이렇게 겨울에만 좀 먹을 수 있는 게 곰치탕. 아, 이게 또 강원도 쪽 가면은 곰치탕. 그래서 그게 곰치탕. 그렇죠. 곰치탕 같은 경우는 잘하는 집 아니면 못하는 음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 곰치가 네. 사실 이렇게 서울로 배 이렇게 수송을 했을 네. 때 좀 남아 있지 않고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데 외에는 사실 메뉴에 아직 아예 써 있지도 않는데 네. 근데 저는 강원도 가면 꼭 먹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찾아보면은 간혹 있어요. 근데 뭐 굉장히 맛있고 그 곰치라는 생선 자체가 되게 흐물흐물해서 네. 아 뭔가 그 독보적인 그 치감 식감이 있어요. 뼈가 엄청 많은 생선으로 많은데 알고 그냥 있어가지고 입안에서 후루룩 하면 알아서 다. 아 갈치 아, 걸려져요. 그 꽁치처럼 예. 되게 흐물흐물한 생선이라 곰치탕 뭐 물메기탕 뭐 비슷한 건데 그런 류를 저는 겨울에는 좀 적극 추천합니다. 그럼 형님이 좀 인정하는 다른 미식가가 또 있을까요? 진짜 미식가다. 와 이 사람 진짜 미식가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네. 저는 어디 갈 때 그냥 형님이 전화해서 물어보는. 그렇죠. 누구. 일단 백종원 형한테 예. 어디 여기저기 가면 형 이거 뭐 인터넷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형님 가보셨죠? 네. 가봤지. 뭐 하면서 어디가 제일 나요? 네. 뭐 그러면 거기 추천받고 특히 충청도권으로 갈 때는 뭐 굉장히 많이 추천받고. 난리 나죠. 그리고 뭐 성시경한테도 뭐 계속 추천받고 뭐 많죠. 김준현도 있고. 아유 뭐 너무 많지.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 그 어디 갈 때 여기 왠지 알 것 같은데 하고 전화해서 준현이 형한테 형 나 지금 여기 화곡동인데 야 거기 가. 그리고 바로 주소 날라오는. 그러니까 예. 그게 그냥 인터넷으로 뭐 어디 맛집 하는 거랑 좀 다른 예. 느낌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아주 몇 개월 전에 약속을 예. 했는데 백종원 형이랑 세윤이 형이랑 김준현 문세윤 예. 저 해가지고 예. 조은 형이 이렇게 또 맛있는 것도 해주고 아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행복했지. 아, 너무 행복한 목소리다 지금. 그리고 굉장히 빨리 집에 가서 한잔 하고 싶다라는 그 목소리가. 자 뮤지카이 특별 초대에서 오늘은 예능신 신동엽 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동엽 형님의 추천곡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전으로 들리는 뮤지컬 잠들기 아쉬운 밤에 들리는 뮤지컬 걱정 가득한 순간
딘딘의 뮤직하이.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마사지를 해봐도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린데? 혹시 하지정맥류? 다리 통증, 부종 등 하지정맥류가 의심될 땐 하지정맥류 앤 배나실.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자, 딘딘의 뮤지컬 2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살아있는 방송 역사 예능신 신동엽 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형님이 지금 문자창에 오늘 외모 칭찬하는 글이 정말 많은데 1939님이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배우 같아요. 고건호님이 우와 동엽씨는 어깡이시네요. 어깨 깡패시네요. 김경민님이 동엽씨는 나이를 어디로 드시는 건가요? 보라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신랑보다 어려 보이시고 잘생기셨어요. 5586님이 동엽님 꿀피부네요. 보라보는데 피부에서 광이 나요.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PD님도 이제 형님 들어오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매일 음주를 하시거나 어쨌든 조금의 음주를 하시고 또 연세도 어쨌든 PD님보다 많으시고 식사량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체형 관리가 되냐 너무 신기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 좀 개인적인 관리 비법이 있으신지. 아 모르겠어요. 관리는 그냥 1년에 한두 번 네. 피부과 가서 네네. 살짝 이마 주름 살짝 네네네. 뭐 그 정도 이마의 주름을 좀 없애는 걸로 한 1년에 한두 번 네네. 정도 가는 거 외에는 뭐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제 기억에는 형님 그래도 뭐 수영 가끔 하신다고 이러셨는데 지금도 뭐 가끔 네. 하고 집 앞에 가서 네. 그 또 해장 수영이 굉장히 좋거든요. 약간 술에서 헤엄치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계속 물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되게 뭔가 기분이 좋고. 약간 이렇게 물 뱉을 때 약간 남아있던 위스키 향도 좀 나고 하면서 이렇게. 아니 근데 보이는 라디오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네. 일단 지금 이렇게 막 이게 막 보이니까 너무 신기하고 오늘 참 다행인 게 이제 바로 직전에 녹화를 또 이효리 씨가 그 뭐. 제이팍 그다음에 악뮤 계속 했던 음악 프로그램에 이제 오늘 첫 회를 촬영하는데 기사가 났죠 또 갔던 것 때문에 뭔가 그래도 신경을 썼는데 여기 딘딘 네네네. 뮤지컬 오니까 보이는 라디오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너무 기분 좋은 게 저도 이제 형님을 이제 자주 촬영 때도 뵙고 뭐 사석에서도 뵀을 때 동엽이 형이 진짜 멋있는 딱 날들이 있어요. 와 진짜 형님 와 진짜 날라다녔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딱 그 느낌이어서 제가 딱 보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효리 누나 다음으로 오길 잘했다. 효리 누나 뒷스케줄이어서 너무 좋다 약간. 자 형님이 나오셔서 문자도 많이 왔는데 실시간 문자 몇 개 만나볼 건데 김지아님이 동엽 씨네 하루는 몇 시부터 시작하시나요? 하루가 부족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해진 기상시간이 있으시진 않으시죠? 없어요. 스케줄에 맞춰서 일어나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다음날 스케줄에 맞춰서 조금 늦게 잘 때는 뭐 한 서너 시에 잘 때도 네네, 있고 네네. 일찍 잘 때는 뭐 1시, 12시, 1시 정도 잘 때도 있고 그 전에는 안 자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형님의 이제 낙이 하루 이렇게 딱 촬영 끝나고 집에 오셔서 이제 혼자 이렇게 혼술 하시면서 이제 미드 보시는 걸로 굉장히 좀 아니 미드뿐만 아니라 뭐 그동안에 안 봤던 못 봤던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네네네.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모니터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촬영을 하면은 네. 너무 늦게 끝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회식을 좀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끝나고 수고했으니까 그 PD 작가들 그리고 출연자들에서 소규모로 할 때는 뭐 예닐 7명 많이 할 때는 뭐 10대명 진짜 많이 할 때는 뭐 30~40명 그런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자리가 없을 때는 집에 가서 혼자 가면서 배달 음식을 시키고 도착할 때쯤 아니면 가는 길에 픽업하고 픽업할 때 그렇죠. 네. 가장 최근에 좀 재밌게 보신 미드나 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뭐 다큐나 뭐 이런 거요. 왜냐면 진짜 거의 박사시거든요. 아니 일단 서장훈이
못 이겨요. 장훈이가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장훈이가 추출하는 걸 항상 봐. 여태까지 뭐 유명한 미국 드라마 네. 장훈이가 다 형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그리고 또 정선희 씨가 오빠 이거 봐요 하면은 다 보고 그게 미국 드라마건 한국 드라마건 상관없이. 근데 최근에는 임시완 씨 나왔던 아 소년시대. 소년시대. 아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저도. 재미있어가지고 네. 아 진짜 너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지금 아 뭐 아끼면서 보는 네. 중이에요. 아 소년시대 진짜 여러분들 저도 봤는데 아 너무 재밌게 봤고. 아 임시완은 연기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약간 저도 사실 임시완 씨가 연기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믹한 역할이 이렇게까지 잘 어울릴지 몰랐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눈빛 변화들이 오, 오 진짜 어 부럽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즘은 그걸 조금씩 중간 중간에 차 타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보든가 집에서 살짝 보든가 아껴가면서 아무튼 보고 있습니다. 자 1120님이 짠한 형 재밌게 보고 있답니다. 혹시 딘딘님 초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술로 혼쭐 나는 딘딘 DJ 보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사실 짠한 형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웨이팅이 긴 프로일 거예요. 아유 거기 나가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 그 너튜브의 이 흐름이 있잖아요. 약간 뭐 방송이나 드라마 같은 게 오픈하면 이제 홍보하러 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짠한 형으로 가가지고 괜찮으실 것 같은데 아니, 많이 뭐, 예.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네네. 또 이렇게 아주 맛있는 음식과 술 한 잔 곁들이면서 편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찾아주는데 아이 딘딘은 무조건 나와야죠. 아이. 당연히 나와야죠. 사실 짠한 형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음주 예능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의 시초는 그 형님이 하셨던 프로 아닌가? 아 예전에 네. 인생 술집. 네네네. 아 제 한이 제가 거길 못 나간 게 제 한입니다. 아 진짜 그게 시초인데 사실은 근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TV 매체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고 사실 편집이 좀 많이 됐고 그러니까요 예전에 서장훈 씨가 나와서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한 시간 반을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웃어본 적이 장훈이가 이렇게까지 혼자서 계속 웃겼던 적이 있었나 그런데 방송에 거의 못 나갔어요. 아, 너무 슬프다. 그 테이프 갖고 싶다 진짜. 자 잠레님이 딘딘 DJ랑 술 한잔 기울인다면 먹고 싶은 주종과 안주를 디테일하게 알고 싶습니다. 신동현 만세 해주셨는데 저는 형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칼국수집에서 수육이랑 전이랑 지금 날씨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 5시 반쯤 저녁? 그때가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딱 5시 반쯤. 아직 퇴근길은 아닌데 조금 우리가 미리 들어와서 좀 좋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약간 그 느낌? 너무 좋죠. 그 시간이 너무 진짜 맛있는 음식과 소주 함께 하면은 처음에 이제 맥주랑 섞어서 잠깐 몇 잔 하고 그다음에 음식과 그 소주와 함께 곁들이면 정말 좋고 그리고 나중에 배불러지면은 이제 그때 위스키로 아니면 음식을 맞아요, 더 이상 맞아요, 먹기 맞아요, 힘들 맞아요. 때 소주만 가지고 또 한 잔 하기 위해 소주 자체 풍미가 좀 약하기 때문에 소주는 늘 음식과 곁들여서 먹을 때 제일 맛있으니까 와 그때 형님이 시경이 형 노튜브에서 내가 이거 이번에 그 발땡 그거 가지고 오시면서 이거 하이볼 타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하신 거를 제가 PD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 말대로 그거 하이볼 타서 먹었는데 와 그거 진짜 와 그쵸? 네 그거 진짜 좋았어요. 네. 그게 이제 뭐 식당이나 뭐 그런 데서는 잘 팔지 않으니까 그쵸. 네. 그렇게 또 집에서 혼자 마실 때는 가끔씩 아 혼자 마시진 않았었는데 좋았습니다. 네, 아주 자, 1645님이 신동엽 씨 또래입니다. 사회생활 있게 했는데도 후배들과 지내는 게 아직도 어색합니다. 방송에서 보면 어린 분들과도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내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편한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어린 후배들하고 격이 없이 같이 자리하면 무조건 저는 저한테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후배들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별로 내가 얘기 안 하더라도 듣고만 있어도 도움이 되고 아 예전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고 템포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그 놀토 회식할 때 피오나 네. 이런 동생한테 네네. 야 혹시 형이 조금 취해서 말을 길게 하면 아 형 지금 길어요 이거 무조건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진짜로 좀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길어지면 아 형 길어요 길어요 이 지적을 많이 받아 난 그게 너무 좋아 어 그래요? 아, 나는 왜 내 스스로 긴 거를 못 느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게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저도 그 풍문으로 들었던 게 놀토 회식 가면은 거의 놀림거리 수준으로 맨날 그게 너무 좋아 말만 하려고 그러면 아 이런다고 너무 좋아 그게 너무 좋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젊은 피 그냥 후배들의 어떤 좋은 기운을 쭉쭉 빨아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대화 나누고 뭐 노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돼요 그럼 1645님도 좀 다른 시선으로 이 후배들의 흐름이 어떤지를 좀 보고 말을 줄이고 좀 듣고 아 요즘 친구들은 이렇구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지갑은 좀 많이 열고 동엽이 형이랑 뭐 어디 가서 먹거나 이러면 일단 늘 진야 먹어 먹고 싶은 거 먹어 먹고 싶은 거 약간 근데 가끔 어떤 선배님들이랑 먹을 때는 아 요거 시키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이럴 때가 있어요 아 진짜로 아 이거 아이고 고량주 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아 맥주 마셔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가끔 근데 아 동엽이 형 그런 거 없죠 네. 아 근데 이제 대부분 조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먼저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선배들이 네네. 후배들을 사주는 게 그럼 그 후배도 또 자기 후배들을 맞아요, 사주고 맞아요. 근데 이제 너무 잘 나가는 후배면은 이게 좀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잘 나가 그래도 나는 내가 사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근데 사실 형님도 너무 잘 나가니까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네. BTS 애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면은 이거 당연히 내가 내고 싶은데 얘네들이 아 형님 계세요 선배님 그냥 차분히 계세요. 아니야 근데 제가 볼 때 그 친구들도 형님에 대한 리스펙이 있기 때문에 형님이 살 거라고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히. 고건호님이 지금 길어요라고. 좋아요. 아 이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요. 야 너무 좋아 이런 거. 저도 살짝 긴가 하고 있었는데 토픽을 형님이 귀신같이 살짝 바꾸시네요.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어서 토픽을 살짝 바꾸시네 이렇게. 고건우님 너무 고마워요. 지금 길어요. 딱 써준 거. 직진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가다가 좀 더 운전하고 싶으니까 살짝 드시네요. 자 2931님이 라디오 DJ는 다시 하실 생각이 없는 건가요? 조곤조곤 잔잔하게 개그도 치고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해주시는데 아 제가 볼 때 동엽이 형이 만약에 라디오를 다시 하신다면 정말 시간이 한 15년 20년 뒤에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네.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 딘딘도 그때 시상식 때 우리 뮤직하이로 상 받고 그때 했던 얘기가 난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정말 이 상은 꼭 받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그 뮤지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느냐. 저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리고 네네. 정말 힐링되고 그리고 하루 중에 정말 제일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안도가 되죠. 에.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하고 싶은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꼭 한번 진짜 예전처럼 다시. 몇 시 때 한번? 나는 일단은 저녁 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되면 음주 라디오가 풀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음주 라디오가 되면 제가 볼 때 동엽이 형이 안 할 이유가 사실 없긴 하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자 오늘 초대 손님입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 딘딘 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니 왜냐면 꼭 많이 마시지 않더라도 그죠 아주 뭐 조금이라도 맥주라도 아니면 하이볼이라도 뭐 잠깐 소주라도 그 스타트를 만약에 끊는다면은 동엽이 형이 끊으시지 않을까
근데 예전에 네. 그쪽 유럽 쪽 방송 한 십몇 년 전에 유럽 쪽 방송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막 지나면서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그 관객들 방청객들한테 생맥주를 다 나눠주면서 함께 마시면서 뭘 진행을 하고 관객들도 방청객들도 마시면서 하는데 그게 십몇 년 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그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걸 한다면 그거의 시초는 아마 형님이 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제가 이제 참 워낙 이렇게 좀 맛있는 거에 이렇게 반주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많이 먹는 날은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를 많이 먹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적시는 정도. 예, 그럼요, 그럼요. 촉촉하게 하는 정도지. 네네. 네, 항상 뭐 동엽이 형이 술을 진짜 많이 마신다 이래서 그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알지만 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살면서 종국이 형이 소주 마시는 걸 처음 봤는데 동엽이 형이 종국이도 이럴 땐 한 잔해 하면서 은근히 하니까 종국이 형도 안 빼고 받아서 딱 마시는데 제가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그렇게 부탁하면서 한 잔 해달라고 할 때 죽어나가다가 형님이 한마디 하니까 그 형도 어쩔 수 없더라. 아니 근데 나는 몇십 년 전부터 종국이를 봐왔기 때문에 한번 딱 날 잡고 마시면은 얼마나 잘 마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종국이가 정말 대단한 게 마시면 뭐 딘딘이나 나보다도 훨씬 잘 마시는데 늘 절제. 아 그래요? 저는 그게 약간 유니콘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없는 건데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 풍문으로. 진짜구나.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궁금합니다. 고니님께서 만약 인생에 마지막 회식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음식으로 하실 건지 궁금해요. 이거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듣고 그리고 또 고민도 해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늘 바뀌죠. 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데 네네. 그냥 저는 제 영혼의 음식이 네. 제육볶음 그리고 만두예요. 그래서 그 만두 중국식 만두, 한국식 만두, 뭐 일본식 다 좋아하고 아무튼 근데 그 나만의 어떤 맛있는 기준이 있어서 만두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육볶음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이 예전에 한 달에 한 번 아버지 월급날 딱 하루 매달 17일에 이렇게 해준 음식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형제들은 그 제육볶음이 그 어떤 소고기보다 맛있고 중요한 날 우리 누나가 그걸 해오거나 우리 형수님이 해오거나 뭐 또 지금도 우리 작은 엄마가 엄마 스타일로 네네. 하는 거 그래서 지금도 방송국에 이렇게 도시락 있으면 이렇게 제육 있으면 그걸 꼭 다 마셔요. 다 맛을 봐요. 우리는 사실 방송국에 흔하게 나오는 게 이제 제육이나 뭐 불고기나 이런데 또 이런데 형한테는 또 그게 의미가 있는 반드시 깻잎과 상추가 있어야 되고 제육볶음 그다음에 청양고추와 생마늘 그리고 쌈장. 그러면 형님한테 제육 맛집이 또 꽤 많으시겠네요. 제육 맛집이 근데 참 진짜 드물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왜냐면은 아무래도 식당에서 할 때는 좀 단 거 간이 세죠. 위주로 이렇게 좀 하니까 좀 그거보다 조금 덜 단 걸 좋아하는데 아무튼 나중에 어머님 딘딘 어머님 제육볶음도 저희 엄마는 제육보다는 저희 어머니는 갈비찜인데 엄마 제육 나쁘지 않아요. 갈비찜 좋아요. 엄마 새우튀김이랑 갈비찜이랑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형님 오늘 4번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엄마 음식. 저 그냥 던진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진행시키겠습니다. 네네네. 나 그 집에 가서 집밥하고 이렇게 반찬하고 뭘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진행시키겠습니다. 이거 진짜로. 자 7093님이 정말 음식은 추억이에요. 맛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해주셨는데 아니 사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도 있고 이제 여기 질문에 온 것들도 있는데 동엽이 형님은 이제 무명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생긴 개그맨으로 인기가 엄청났다고 하는데 요즘 그런 게 있어요. 그 형님 예전 그 패션들 올라오면서 남친 룩의 정석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옛날에 형님 막 시트콤 하실 때 모습들.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옷도 형님 오늘 같은 경우는 스케줄 의상이지만 형님 사복도 진짜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그게 혹시 형수님이 이렇게
이거 입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 형님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서로서로 노터치고 그냥 내 옷은 내가 가끔씩 사고. 근데 뭐 백화점 가서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백화점 갈 때도 있고 어떤 편집샵 갈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인터넷으로 뭐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가서 뭐 쇼핑을 할 때도 있고. 아니 이번 지난 그 연예대상 이번에 SBS 끝나고 입으셨던 그 하늘색 그 약간 셔츠 있잖아요. 약간 여기 이렇게 패턴 들어간 거. 그거 너무 예뻐가지고 사실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디 브랜드냐고. 근데 뭔가 괜히 치대는 것 같아가지고 안 했거든요. 엘리베이터 계속 물어보고 싶은 거 참고 있었는데 그거 진짜 예뻤어요. 아니 근데 그냥 예전부터 뭐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깔끔하게 좀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신인 때부터. 아니, 옷 진짜 잘 입으세요. 그리고 또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너무 또 살찌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게 가끔 가다가 제가 프로그램에서 짓궂은 농담 그런 것들 하는데 너무 막 주례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좀 더러워 보일까 봐. 아,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조금 얘가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 그런 걸 던졌을 때는 그래도 조금 뭔가 재미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약간 아, 뭔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저분한 느낌. 너무 그냥 대충 집에서 입는 느낌으로 이렇게 입는 것부터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자, 무명도 없었고 데뷔부터 지금까지 계속 최고의 자리에 사실 계신 형님인데 실패도 있었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를 하시면서 이제 실패를 맛보셨었는데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이경규 선배님이 나오셨을 때 영화로 선배님도 실패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나의 꿈이기 때문에 계속 도전할 거다라고 이경규 선배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형님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그때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약간 투자를 좀 하고 그다음에 보증을 섰다가 나중에 좀 힘든 상황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다이어트 중에 최고의 다이어트가 마음고생 다이어트거든요. 일단 뭐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자다가 벌떡벌떡 깨고 잠도 안 오고 어쨌든 배신을 당한 거니까. 근데 그게 꼭 배신이라기보다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일을 열심히 한 거고 각자 다 그냥 자기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다 나와는 좀 생각이 달랐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 당시에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면. 아, 시간이 지나고 극복을 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그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깨닫고 그래서 남은 몇십 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큰 선물을 그때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야, 이거 나중에 또 어떤 큰 깨달음을 얻고 얼마나 내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지 야, 이번에 이런 선물을 주시는구나 이런 선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죠. 시간 낭비, 감정 낭비. 근데 결국 그거를 진짜 헤쳐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배웠던 레슨이 또 있는 거니까 실제로. 무조건 자양분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은 사업은 이제 다시는 안 하실. 아, 그럼요. 그 전에도 제대로 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냥 한눈 안 팔고 성취는 솔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자, 형님과 가장 어울리는 거는 뭐니뭐니 해도 예능인데 주제나 장르가 다양한 예능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오래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나 원동력이 뭔지도 궁금하고 저는 사실 그것도 궁금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원동력도 궁금한데 어떻게 안 지칠까? 저는 가끔 하다가 좀 지치는데 이럴 때가 있을 텐데 분명히 형님이 그런 시기가 없는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아 빨리 뭔가를 이제 기반을 만들어서 이제 연예계 생활은 좀 적당히 하고 뭐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20대 때 사실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깨달은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만 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에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면은 그때 어마어마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복이 뭔지를 깨달은 거죠. 행복은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별탈 없이 그리고 우리 가족 뭐 부모님 관련해서 또 친구 나도 그렇고 그냥 별탈 없이 이렇게 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구나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럼 힘든 날이 있을 때는 그래서 그냥 많이 마시고 기억을 끊고 아예 기억이 없어서 어떻게 됐더라 힘들었나 이게 없어지는 거. 나는 절대 힘들거나 뭐 속상해하면서 이렇게 뭔가 소주 맥주를 걸 안 좋아하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진짜 힘들 때는 안 마셔요. 진짜 힘들 때는 오히려 시간이 너무 짧네요 진짜로.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진짜? 너무 빠르죠. 나 이 화면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지금 옆모습이 턱선이 근데, 잘 사네. 너무 잘 살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형님이 계속 저거 보고 계시길래 왜 보고 계실까 했는데 오늘 굉장히 지금 라인이 잘 나와가지고 좋습니다. 이럴 때 1년에 몇 번 안 되는데. 아쉽네요 진짜. 자 7633님이 형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보라로 형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형님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만가비 형님이 동엽이 형님의 오랜 팬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방송 오래오래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너무 많은 문자가 왔는데 저희가 이거를 소화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저는 진짜 이분들 덕분에 네네. 제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혹시 누가 지나가다가 사진 찍어달라고 하거나 뭐 하면은 시간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이 왜냐면은 진짜 그분들 덕이고 동엽이 형은 실려 나가시다가도 찍어주셔. 진짜 난 그거에 진짜 저런 사람이 연예인이야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물론 여성 연예인분들은 약간 좀 뭔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찍는 거 힘들어하지만 이제 가급적 우리처럼 또 배우들은 또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친근감을 사람들이 느끼는 경우에는 좀 많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글을 안 올려주셨지만 못 올려주셨지만 또 들어주시는 분들 즐겁게 뮤지카이 청취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딘딘의 진행은 좀 어땠는지 근데 평소의 그 느낌과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딘딘의 목소리는 참 이 느낌이 다르다.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딘딘 좋아하는 이유는 따뜻하고 또 때로는 상남자 같고 그리고 너무나도 센스가 뛰어나서 그래서 아마 진짜 너무 바빠지거나 힘들어지더라도 뮤지카이는 최대한 오래오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완벽한 기승전결의 마무리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흐르는 곡입니다. 동혁 형님의 추천곡 마이클 잭슨의 You're Not Alone 들으면서 저희는 우리 동엽이 형님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영광이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안녕히 계세요. 에라오.